안녕하세요. 345 성형외과의 한규란 원장입니다. 저는 가슴과 리프팅을 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엔도타인 이마 거상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마와 눈썹을 당겨서 올리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마와 눈썹, 눈꺼풀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미간을 많이 쓰셔서 뭔가 인상이 남들한테 좀 사나워 보인다든지 아니면 늘 인상을 쓰고 있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한테 밝아진 인상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썹이 위로 당겨지면서 눈꺼풀에 처진 느낌이 개선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미간과 이마에 주름이 좋아지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꺼진 부분이 이 수술을 통해서 채워줌으로써 이마가 조금 더 매끈하게 됩니다. 이마를 당겨서 고정하는 방식에서 두개골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실로 고정하는 방식과 엔도타인을 고정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선호하시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도타인이 실로 고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의 장력과 텐션을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PDS라고 하는 녹는 실 중에서 굉장히 단단한 실이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4배에서 6배, 8배까지 엔도타인의 종류에 따라서 버텨주는 힘이 더 강한 걸로 되어 있고 엔도타인이 더 한 군데의 절개를 통해서 그 부분에 여러 개의 돌기가 있어서 그게 한꺼번에 조직을 잡아주기 때문에 버텨주는 힘이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져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실로 고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로 똑같은 만큼의 힘으로 고정을 하려면 여러 군데에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실이 한 군데 이렇게 걸렸을 때 저희가 치즈 와이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잡고 있는 그 페리오스테움, 골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 잡혀있는 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뜯어져 나온다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엔도타인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실보다는 엔도타인을 이용한 고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전해드렸던 정보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노력하는 한규남 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